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시피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캐논의 EOS R5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다루고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봐서 저도 한번 그 흐름을 타가지고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리뷰와 프리뷰 평가 영상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모든 R5 영상의 댓글에는 거의 동일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뭐냐면요, 바로 EOS R5와 가격대가 비슷한 파나소닉의 S1H와의 비교입니다. 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캐논의 EOS R5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차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영상은 캐논으로부터 스폰을 받았는 영상이 아니고 협찬이 아님을 미리 명시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5의 스펙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R5의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 스펙 가운데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가장 많이 까이고 있는 발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네 번째는 제가 왜 S1H가 아니라 EOS R5를 더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EOS R5와 EOS R6가 각각 누구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번 리뷰? 이번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R5의 스펙은 이렇습니다. 8K 동영상 같은 경우는 24와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며 RAW 동영상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4K 같은 경우는 24, 30, 60, 그리고 120프레임을 촬영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FHD에서는 24, 30, 60프레임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캐논이 크롭을 무진장 많이 주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EOS R5에선 모든 세팅에서 크롭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세팅에서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가 가능하고 모든 세팅에서 422 10비트 C로그가 내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세팅에서 422 10비트 HDR PQ 모드로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며 4500만화소에 완전히 새로운 센서를 달았고 기계식 셔터로는 12연사, 그리고 전자식 셔터로는 20연사가 가능한 굉장히 놀라운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데요, 오토포커스가 듀얼 픽셀 AF2로 발전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포커스 모드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 얼굴과 눈인식은 물론이고 사람 머리인식, 사람 몸인식, 동물 눈인식, 동물 몸인식 AF가 전부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뭐 고양이과 동물이나 개과 동물, 그리고 조류의 눈을 굉장히 빠르게 잘 검출을 한다고 해요. 자, 발열 때문에 외장 레코더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외장 레코더로 4K, DCI, UHD 둘 다 60프레임, 422 10비트, BT2020의 컬러 뎁스와 HDR, PQ, 감마, C로그 모두 다 외장 레코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캐논 최초로 5축 기계식 손떨방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기존의 LPE6N 배터리와 동일한 크기지만 용량이 30%나 늘었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듀얼 카드 슬롯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슬롯 두 개 중 하나는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SD 카드, 기본 SD 카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는 이제 터치바가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향키, 이제 버튼으로 이제 다 되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휠로 바뀌었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스펙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전부 다 말씀드릴 바에는 정말 딱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이미 말도 안 되는 스펙이긴 하지만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인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세 가지 스펙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설명을 드릴 때 FHD 모드에서 24, 30, 60프레임까지 밖에 촬영을 못했는데요, FHD 120프레임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원래 C로그 2, 3가 없이 C로그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C로그 3를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C로그와 C로그 3의 차이가 뭐냐면요, C로그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 레인지가 한 12스탑 정도 된다고 하면요, C로그 3 같은 경우는 14스탑 정도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담아준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바로 모든 프레임 레이트, 여기서 모든 프레임 레이트는 29.97프레임, 25프레임, 24프레임, 그리고 23.98프레임에서의 RAW 그리고
모든 해상도 및 모든 프레임레이트의 IPB에 저 비트레이트를 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요. 좀 굉장히 말을 애매하게 적어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화질, 그러니까 8K, 4K, 그리고 뭐 FHD에서 전부 다 이제 24에서 30프레임 사이에 있는 프레임레이트 기준 하에서는 RAW 파일을 지원을 하게끔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8K에 있는 24, 30프레임 이제 그 사이에 있는 프레임레이트의 RAW 파일과 이제 전 구간의 IPV 코덱에 이제 저 비트레이트 모드를 추가를 해준다는 건지, 이제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논 측에서 아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HD 120프레임과 이제 C로그3가 추가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은 이제 R5는 말 그대로 꿈의 카메라, 진짜 와, 상상 속의 동물, 거의 무슨 유니콘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왔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뭐냐? 바로 발열 문제입니다. 자, 발열 문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어필하기 전에요, 이제 발열로 인해서 생겼는 촬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캐논 공식 사이트에서 이제 딱 기재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상온 23도 기준에서 8K에서는 RAW이든 일반 촬영이든 간에 20분이 제한 시간입니다. 8K에서는. 그리고 4K 120프레임에서는 15분간 촬영을 할 수가 있으며, 4K 60에서는 논크롭이 35분, 크롭이 25분, 그리고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4K 30, 24는 8K 오버샘플링 했는 4K만 30분 제한이 되고, 나머지 일반 4K, 오버샘플링이 아니라 일반 4K 24, 30프레임은 촬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발표되기 전부터 뭐 서울리아님이라든지 이제 많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제 발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S1H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S1H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상용 바디로 나왔고, 거기 뒤에는 쿨링팬이 달려서 상대적으로 열 방출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바디예요. 아니, S1H보다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왜 팬을 안 달았냐, 팬을 달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캐논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왔는데요, 뭐냐면은 R5가 쿨링팬을 달지 않았는 이유는 R5의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가 1차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방진방적 기능을 위에서 했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진방적 얘기가 나오면요, 또 보나마나 S1H는 쿨링팬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진방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방진방적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주관적이라고 해야 되나? 전혀 객관적이지가 않은 기준에서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S1H 같은 경우는 쿨링팬이 내부로 이제 통과되는 그런 팬이 아니라 외부에 이제 따로 당착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파나소닉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쿨링팬이 전혀 이제 방진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캐논 같은 경우는 이제 폭풍우 속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멀쩡하잖아요. If you live in a place where it rains once in a while, having a weather sealed camera, good plan. 근데 S1H를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캐논이 믿음직스러운 그 방진방적에 쿨링팬이 만약에 흠을 만든다라고 하면요, 저라도 쿨링팬 포기하고 그냥 방진방적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열 문제가요 그렇게 저한테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샷이나 아니면 뭐 인터뷰 같이 장시간 카메라를 두고 계속해서 녹화를 해야 하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요, 4K 60프레임이나 120프레임 아니면은 뭐 8K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보나마나 장시간 녹화를 하려면요, 적당한 퀄리티와 적당한 용량을 딱 그 기준점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FHD로 촬영을 할 거예요. 더군다나 캐논 같은 경우는 FHD 화질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시간 촬영 같은 경우는 FHD로 하면은 될 문제고, 캐논에서 공식적으로 4K 24 그리고 30프레임은 이제 촬영 시간 제한이 없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8K나 4K 120프레임 같은 경우는 인서트 샷, 비롤 샷을 촬영을 할 때 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인서트 샷을 촬영을 할 때는 한 컷당 30초 이상 찍는 경우는 무에 가깝습니다. 진짜 이거는 영상을 어느 정도 찍어본 사람이면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촬영 시간 제한이 진짜 막
5분이었다 아니면 뭐 3분이었다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욕먹을만 하지만 8K RAW 동영상을 4장 레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쿨링팬 없이 20분 동안 찍을 수 있다는 거는요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좀 공감이 안 갈 수가 있겠지만 영상 기계를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요 혁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잘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작은 컴팩트한 바디 내에 4K 120프레임을 422 10피트 시록으로 크롭 없이 오토포커스 다 되고 내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건요. 솔직히 10분 이상 이거를 찍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비슷한 가격대의 S1H와 EOS R5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지나가자면요. 파나소닉 S1H가요. EOS R5와 가격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둘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록 제가 둘 다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스펙시트 상의 비교를 통해서 왜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S1H보다 EOS R5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R5 바디는요. S1H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S1H 같은 경우는요. 바디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 메모리의 이제 무게가요. 이제 1.164kg인데요. 이미 1kg가 넘었죠. R5의 바디 플러스 배터리 플러스 메모리의 무게는요. 738g이에요. 둘이 지금 렌즈 없이 바디만 넣고 봤을 때도 400g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봐도 뭐가 더 오래 쓰기 편한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는요. R5 같은 경우는 S1H와는 다르게 4장 RAW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S1H 같은 경우는 이미 크기와 무게가 R5를 압도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데요. RAW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요. 그 크기와 그 무게에다가 외장 레코더를 달아야지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EOS R에다가 외장 레코더만 달아도 굉장히 무거운데 S1H에다가 외장 레코더까지 달고 사용을 할 생각을 하면은 뭐가 나중에 더 어깨와 팔에 좋을지는 아까 전과 연결되죠. 자, 세 번째 R5는 모든 세팅에서 크롭 없이 촬영을 할 수가 있지만 S1H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1.5배 크롭을 해야 돼요. 아마 쿨링팬 뿐만 아니라 그 1.5배 크롭 덕분에 발열을 훨씬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크롭을 쓸지 안 쓸지 선택할 수 있는 바디와 크롭 밖에 안 되는 바디를 비교하는 것은 이건 마치 85mm f1.2 렌즈와 85mm f1.8 렌즈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저는 R5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파나소닉에는 없는 4K 120프레임도 들어가 있잖아요. 자, 네 번째는요. R5는 렌즈 선택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RF 마운트 렌즈들도 이미 뭐 비싼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댑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형 EF 렌즈들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RF 렌즈들도 가성비 좋게 나오는 렌즈들이 굉장히 많고 중고 시장 매물을 보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을 보든지 간에 R5가 미래지향적이지가 않은가 그리고 현재 렌즈를 구하기도 훨씬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요. 뭐냐 S1H와는 다르게 R5는요 사진 촬영도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 S1H와 EOS R5는요 근본이 달라요. S1H는요 그냥 애초에 영상 찍는 카메라로 나왔어요. 그런데 R5는요 그 영상용 카메라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왔는 굉장히 좋은 사진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본부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영상 기계보다도 더 좋은 영상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진기계인 거예요. 둘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솔직히 R5가 꿀리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EOS R5는요. 근본이 사진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영상기인 S1H를 스펙만으로도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미 다수의 EF와 RF 렌즈들을 이제 구비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팔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파나소닉 S1H보다는 EOS R5를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합당한 선택이겠죠. 자 이렇게 S1H와 R5를 비교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왜 R5가 더 좋은 선택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기 전에 R5 얘기만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R5와 R6가 각각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R6를 추천하고 어떤 사람에게 R5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R5, R6 둘 다 이미 현업 외주 작업에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바디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요. 바로 가격이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EOS R5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카드 슬롯 중 하나가 CF 익스프레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3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데요, R5 같은 경우는 8K 동영상도 촬영이 가능하고 그 많은 파일량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외장 하드도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들 거고, 그뿐 아니라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도 안 되게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할 거예요. 바로 우리 신동댕동 형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처음에 저한테 GoPro 견적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4,200만 원. 아,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절충을 한 겁니다. 일단 사양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업 종사자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실 생각이 아니라면은 사실 R5보다는 R6가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고퀄리티 인서트샷에 좀 욕심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생각이 있다라면은 EOS R5에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현업으로 뛰면서 영상으로 돈 벌 생각은 아니지만 그냥 취미로 영상을 찍되 이제 조금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고 싶다, 그렇다면은 EOS R6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요. R5 같은 경우는 4,500만 화소의 센서를 새롭게 만들었는 거에 반면 R6 같은 경우는 1DX 마크3에 들어있는 2,010만 화소의 이제 낮은 화소수의 센서를 이제 넣었기 때문에 저조도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에서 퇴근을 한 다음에 아마 R6를 사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야간 출사에 재미를 붙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출사 시간을 좀 줄이고 이제 대낮에 많이 돌아다닐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총알을 모아서 R5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간단하게 R5의 스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S1H와 비교를 통해서 왜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R5가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며 발열 문제가 왜 생각보다 그렇게 욕먹을 만한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너무 캐논 실드만 계속 해가지고 마치 제가 캐논한테서 돈을 받았는 것 마냥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캐논에서 돈을 일체 받지 않았고요. 이번 영상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협찬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고 캐논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해요. 이런 사적인 회사에 대한 감정이 이번 영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면은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R5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굿바이. (웃음)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웃음)